영도 바닷가에서 잡은 통발. 밤에 어제 밤에 통발로 왔는데 잡은 게 요거밖에 안 돼요. 개 한 마리, 이거 뭐야, 물고기 한 마리, 무슨 이거 뭐야, 소란가 뭔지 조그만 것들. 이거 안 잡혔지? 예전에 많이 잡혔는데. 지금 커피 물 끓이고 있어요. 아, 상쾌합니다. 아, 오늘 더 올래나? 아침부터 덥네요. 아, 아침부터 더워요. 아, 여기에는 인랜스케이트도 있습니다. 인랜스케이트. 아, 이거 뭐죠? 아, 타프도 있고요. 아, 물통, 낚시 한번 해볼까요? 낚시를 한번 해볼까요? 낚시로 월척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는 저희 백업 박스, 리어 박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돗자리도 있고요, 호스, 뭐 아이스 박스, 물통, 스노클 장비예요. 스노클 많이 들어갑니다. 역시 플랫 박스가 많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꽉 채우면 엄청납니다. 아, 어닝은 이렇게 어닝 어제 보니까 어닝을 잘 못 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어닝은 한 마리 싹 피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핀 다음에 이 다리를 먼저 내립니다. 다리 내려놓고 나머지 싹 덮입니다. 한 번에 다 펴놓으면 이게 부하가 걸려가지고 하중 때문에 다리가 잘못하면 고장나요. 그러니까 다 피지 말고 조금 이 정도 피고 팔 닿을 정도. 그래서 이거 빼야 되니까 다리를 뺄 정도만 피고 그 다음에 어닝을 내려서 다리를 여기다가 딱 내려서 지지를 해놓은 다음에 또 어닝을 돌려서 나머지 쭉 펴서 핀 다음에 다리를 딱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다리는 중간중간 지지를 해줘야 돼요. 어닝은. 안 그러면 여기 조인트 부분 있죠? 조인트 부분이 망가져요. 튀어버리더라. 이상입니다. 이제 커피를, 물 끓입니다. 물 끓어요.